국회와 정부는 서민의 금융안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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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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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을 공으로 알고 오리발을 미는 농협은 즉각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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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정보 유출했다고 사기치는 농협에게 전 국민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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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 이번뿐만 일어난 사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농협 고객들의 정보 유출, 대량의 정보 유출이 올 초에 있었고요. 작년에는 해킹이라는 이유로 전산망이 한번 시끄럽게 된 적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대포통장을 가장 많이 개설해주는 행위 농협입니다. 40% 정도 가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는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농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피해 사건은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자가 아무런 과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 따라서 미국처럼 금융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서 농협 손해보험에게 배상을 해달라고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피해자에게는 나몰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월세방을 전전 긍긍하게 만들고 있고 더 심지어 마이너스 대출 이자까지 청구한다는 그 보도를 볼 때 저는 금수만도 못한 게 농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이 애매모호할 때는 소비자가 우선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번 이 사건은 100번을 양보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다면 당장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해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농협 손해보험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농협이 이번 사건의 배후도 북한이 아닌가 또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하고 있는데요. 이번만큼은 발본색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농협에 강력히 촉구하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들은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